형제 밴드 잭슨 브라더스는 마이크 잭슨이 합류하면서 잭슨 5로 재탄생합니다. You and I must make a pact. 마이크 잭슨의 미성이 돋보이는 음반들은 1970년대에 3천만 장 이상 팔릴 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고요. I'll Be There 등 4곡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어요. 잭슨5는 록앤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정도로 음악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솔로 데뷔 다음 해에 낸 싱글 앨범 Pain 역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어요. 하지만 마이클 잭슨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위대한 뮤지션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Of the World 앨범은 2천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했는데요. 성인으로서 성공적인 솔로 데뷔를 했지만 마이클 잭슨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미 시상식에서도 남자 베스트 퍼포먼스상을 수상했지만 스스로는 본상이 아니라며 많이 실망했다고 해요. Are you alright? Shut away! 절치부심한 마이클 잭슨이 3년 뒤 내놓은 앨범 Thriller는 지금까지도 최고의 명반으로 꼽힙니다. 흑백장벽을 무너뜨린 음악, 탄탄한 스토리의 뮤직비디오, 현란한 춤. 대중을 압도하는 보는 음악의 시대가 열린 거죠. 환상적인 군무가 등장하는 비디, 시그니처 무브 문워크가 나오는 빌리진을 수록됐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마이클 잭슨은 수많은 부상과 루머들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자작곡 9곡을 실은 앨범 빼고도 괜찮은 존재감을 보시겠죠. 이 앨범에서는 무려 5곡이 빌보드 1위를 차지해요. 첫 솔로 투어도 시작됐습니다. 세계평화와 환경에 대한 고민이 담긴 Dangerous 앨범. 음악적으로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도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공산주의 붕괴 이후에 동유럽과 러시아 등에도 상륙했던 이 Dangerous 투어는 말 그대로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시신하는 관객들이 워낙 많아서 공연장 밖에는 항상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었대요. 투어 때 입었던 황금 수트와 은빛 장신구는 또 하나의 시그니처 룩이 됐습니다. 대표는 반대 여론 속에 국내에서도 내한 공연이 이루어졌고요. 이때부터 1999년까지 마이클 잭슨은 매년 한국을 방문했어요. 히스토리 앨범에 수록된 You Are Not Alone은 마이클 잭슨의 마지막 빌보드 1위 곡인데요. 발매 첫 주만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6년 만에 발표한 Invincible 앨범은 생전 마지막 정규 앨범이 됐습니다. 계속되는 악성 루머 등으로 고질적인 불면증이 악화됐고 건강이 나빠진 시기여서 투어는 물론 앨범 활동도 거의 하지 못했어요. He's the king of pop, the one, the only,
마이클 잭슨. 20위에 다시 한번 솔로 가수 자격으로 높은 명예의 전당에 선정됐습니다. 생전에 제기됐던 마이클 잭슨의 아동 성범죄 의혹들은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소문들은 눈을 감기까지 마이클 잭슨을 괴롭혔죠. 대를 이은 세계의 조합으로 주목받았던 리사 마리 프레슬리와의 첫 번째 결혼은 9개월 만에 끝이 났습니다. 피부 치료를 도왔던 간호사 데비 로우와 두 번째 결혼을 했지만 다시 이혼했고요. 마이클 잭슨의 세 아이 가운데 첫째와 둘째가 로우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바쁜 일정에 시달리면서도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마이클 잭슨에게 늘 우선순위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받은 학대는 마이클 잭슨의 트라우마였어요. 하지만 아픈 경험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됐죠. 은둔 생활에 들어갔던 마이클 잭슨은 2009년 컴백을 발표합니다. 투어 재개 기자회견은 전 세계로 생중계됐고 공연은 순식간에 매진됐죠. This is really it. This is the final curtain call. Okay? And see you in July. 하지만 마이클 잭슨은 singer Michael Jackson, Michael Jackson, the king of pop, from a heart attack. 런던 콘서트가 열리기 18일 전 급성 프로포폴 중독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프로포폴 치사량을 주사했던 주치의에게는 유죄가 선고됐고요. And I just wanted to say I love him so much. 통일이 된 한국에 와서 또다시 공연하고 싶다던 마이클 잭슨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됐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호흡한 시간 50년 300일. 갑작스럽게 팬들의 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마이클 잭슨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움과 영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